샤롯데 흥쇼핑!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제가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저희 샤치님들이 저한테 많은 것을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야외 활동하기도 어렵고 친구나 모임 못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코로나 시대 아니어도 가장 엔돌핀이 도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먹는다, 잔다, 휴식을 취한다, 취미를 한다. 이걸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쇼핑이래요. 쇼핑을 하는 순간 가장 많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한대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소소한 돈을 쓰시면서 엔돌핀이 돌 수 있도록 저희 샤치님들을 위해서 공개하진 특가, 당일만 오픈하는 제가 재구매자들에게 보내드리는 카톡에 비공개 특가가 있어요. 당일만, 그날 오픈하는 오늘 구매하시면 그 가격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샤롯데 홈쇼핑 시작합니다. 어저께 샤롯데가 샷 하는 거 보셨나요? 저 어저께 83도 치고 왔잖아요. 신내렸어. 아, 진짜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신내렸잖아요.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물방울, 나시, 쪼끼, 물방울. 자,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종류고요. 사이즈 미디움, 나시, 엑스라지 이렇게 세 종류예요. 뭐 사이즈는 저한테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기능성 소재의 골프 스웨터예요. 그래서 반팔도 덥다 하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는 항상 이너를 입어요. 이게 안 입는 분들도 있어요.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햇빛에 노출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제 필드에 요즘 낮에 나갔더니 너무 더워서 자외선 차단용 이너를 입어요. 저희 냉감 무지 이너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여기에다 이제 받쳐서 블랙, 그래서 화이트락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스커트 해서 이렇게 한벌로 입고 했는데 어저께 샷감도 좋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길이감, 일단은 제가 이제 안으로 넣어입었어요. 그래서 화이트에 밋밋한, 화이트만 있으면 너무 밋밋한데 물방울 무늬가 있어가지고 물방울 동글동글동글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서 입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샤랄라 스커트, 샤랄라. 어저께 샷하는 장면 보셨죠? 이게 이제 샤랄랄라 샤랄랄라, 이 샷할 때 굉장히 뒤에 요 태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샤랄랄라 스커트인데 앞뒤로 웨이브, 물결 치듯이 웨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샤랄라 스커트예요. 굉장히 엉덩이 주머니가 커서, 엉덩이 주머니 신축성 여름 소재라 겨울 거보다 신축성이 훨씬 좋고요. 너무 부드럽고 가볍고 뭐 안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입을 수 있고, 물결 무늬 이 샤랄라한 느낌이 조금만 돌아도 이렇게 굉장히 예쁜 뒷모습을 연출해줘서 이렇게 입었는데 되게 예쁘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배가 나와도 이 옆에 사선을 이렇게 밑에서 풍성하게 웨이브를 주고 위에서도 여기를 잘라주기 때문에 이 중년의 몸매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그런 스커트예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강조해드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넣어서 입기가, 아, 나는 좀 넣어서 입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넣어서 입기가 좀 불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꺼내 입으면 요런 정도, 요런 정도 핏이 나와요. 그래서 우회가 요 정도 내려고 거기서부터 물결, 웨이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날씬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마가 약간 A라인으로 퍼져서 허리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앤 블랙 요렇게 입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양말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속건성 여름용 냉감 양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스타킹 같은 양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이거 굉장히 이제 유행이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겨울 거 이거 니삭스 너무 더워서 아 그랬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소재로 드디어 나왔답니다. 완전히 너무 가볍고 시원하고 땀 팍팍하고 자외선 차단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이트, 줄침 블랙.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자세히 올려놓을게요. 뭐뭐뭐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타킹. 제가 지금 저한테 스타킹을 양말이 없는 고리형 스타킹을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속건성이에요.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양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리형 스타킹을 제가 준비했어요. 20대 이하의 스타킹으로 여기가 고리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양말 스타킹을 신고 양말을 또 신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이렇게 고리형을 드디어 제가 요거 드디어 출시를 해서 오픈합니다. 요건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스킨과 코코아색이 있는데 저는 약간 진한 코코아색을 신었고요. 스킨색은 그냥 말 그대로 스킨색으로 얇게 입을 수 있고 팬티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흘러내리거나 도로록 말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스타킹을 이게 이제 골프 전용 스타킹으로 나왔어요. 이거 다른 스타킹을 신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직조가 좀 두껍게 짜여 있어가지고 샷하다 보면 스타킹 이 두 종류가 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계속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 훨씬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킹이에요. 어우 시원해. 얇고 시원하니까 확실히 좋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체크는 진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체크 잔잔한 체크는 확실히 이 몸매를 우두두두두두 이런 것들 많이 단점을 커버해줘요. 그래서 체크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버버리도 뭐 역시 체크를 끊임없이 내놓잖아요. 요 잔잔한 체크. 그래서 그 어떤 옷에도 코디가 좋은 그런 잔잔 체크에 똑같은 샤랄라 스커트예요. 샤랄라 스커트. 자, 막판에 버디에서 빨간 마을 하는. 저 빨간 마을 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름철의 필수품. 저도 이제 작년에도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판매는 처음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서비스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찬물에다가 가지고 가서 우리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옷 갈아입을 때 물 틀어놓고 탁 이러면 얘가 착 부풀어 올라요. 탱탱탱탱볼처럼.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맥주나 이런 걸 싸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넣어놓거나 안 넣어놔도 시원해요. 넣어놨다가 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에다가 어저께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저께 일요일날 2시 티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휴 지금도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요. 목이 너무 시원하고 여기 목이 시원하니까 여기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얘가 이제 한참 쓰면 약간 냉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맥주나 물 그다음에 캐디님들이 요즘에 시원한 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뿌려주면 금방 또 이렇게 탱탱하게 차가워요. 그래서 이 차가운 거를 얼굴에, 저 얼굴 어제 벌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식히고 이마에 카트 안에서 좀 휴식을 취할 때 물론 한 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중년은 이렇게
요런 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열을 블랙으로 입으면 그런 살들을 싹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씬한 느낌으로 탁 되는데 또 너무 또 블랙으로 하면 살짝 칙칙한 맛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샤랄랄라한 요 화이트 스커트로 경쾌함을 주면서 우열의 군살을 커버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렇게 입는 거를 좋아해요. 우열을 약간 진하게 입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아래는 약간 밝은 색을 입어서 살짝 퍼져 보이게 해서 이게 조금 더 튼튼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조합은 어떠십니까? 오! 들어간다! 오! 화이트 샤랄라의 화이트 물방울 이렇게 화이트로 올 화이트로 코디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제가 어저께 83타를 쳤어요. 내기를 해서 얄짤 없는 스코어. 그래서 돈도 따고 그래서 저녁도 제가 샀어요.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요. 어제서 처음으로 요 슬라이스 방지 양말 신었잖아요. 이거 신고 가가지고 83타 치고 온 거예요. 제가 직장인 골퍼에다가 자주 못 나가서 제가 그렇게까지 실력은 아닌데 얘가 양말이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동반자들께 하나씩 일단 선물을 해드려 봤어요. 어떠시냐고 남자분 두 분에게. 첫 번째 끝날 때까지 발바닥이 쿠션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쿠션이 있어서 발바닥이 안 아프고 다리에 이 무릎과 다리에 관절에 무리가 전혀 없다는 말씀과 두 번째 또 한 분은 징 박는 그 골프화를 신고 또 한 분은 그냥 편한 스파이크리쉬 골프화를 신었는데요. 한 분은 징을 박는 건데 발바닥이 꽤 아팠대요. 오랫동안 계속 걸으면. 그런데 얘의 이 탄력성 때문에 전혀 발바닥이 아프지 않았고 하체가 잡아져가지고 굉장히 샷이 어제는 스코어들이 다 좋았어요. 저가 1등을 했지만 83, 85, 90, 뭐 87 이렇게 스코어들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냥 돈 내기 따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다들 너무 잘 치셔가지고. 근데 오른쪽 왼쪽이 다 따로 있어서 샷을 할 때 밀리지가 않고 발 모양대로 딱 돼 있어갖고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통풍구가 있어가지고 발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렇게 통풍이 돼 있어갖고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신어보질 않아서 소개만 시켜드렸는데 여기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꽉 잡아주고 아치를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백스윙 한 다음에 탁 몸으로 할 때 하체를 다 고정시켜가지고 아이언 방향성이 거의 그린 주변에서 딱 아니 그 다음에 어프로치 할 때도 이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작년 올해 토탈 제가 제일 잘 친 날이에요. 라베가 81타인데 그날은 완전 신내린 날이었고 어제도 거의 신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과연 진짜 그런가 제가 가서 신어봤잖아요.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 보세요. 진짜 잘 쳤거든요. 여러분들 이 큰돈 들이지 않고 내 하체를 고정할 수 있는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중년은 내 몸을 고치고 내 몸을 쓰기보다는 어떤 용품이나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큰돈 들이지 말고 작은 돈으로 행복 찾으세요. 올라가라 가라. 플랙의 플랙은 어떠신가요? 시크한 매력이 땀뿍땀뿍 들었죠. 그런데 올 블랙이면은 조금 여름에 답답하고 칙칙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요런 물방울이 팡팡팡팡팡팡팡팡 터지듯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은 필드에서 여러분은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믿는 거죠? 스스로 패셔니스타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시원한 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쿨. 여름에 시원한 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자, 우리 더운 날 굉장히 뜨거운 필드에서 시원하게 보내요. 부샤 날립시다. 버디하세요. 뒤로 쏘죠.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심장에 부셔도 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커 이거. 큰가? 와.